오늘 뭘 만들 거냐면 프라이드 치킨. 뭐 필요하냐면 각종 플라워, 밀가루, 다용도 밀가루, 마늘 파우더, 양파 파우더, 파프리카, 화이트 페퍼, 솔트. 그다음에 오일 조금 필요하고 쿠킹 스팟. 예열을 380도. 380도 템퍼레이처. 380도로 해서 치킨에다가 약간 밑간을 할 건데, 나는 미림을 쓸 때 미림, 잡내를 조금 제거하려고. 미림 조금. 여기다도 후추. 큰일 날 뻔했네. 후추 조금 넣고 버무렸어. 후추, 소금 적당히 끝나면 이걸 플라워에 묻혀가지고 에어프라이어기에 넣고 20분 동안 푹 해주면 끝. 굉장히 간단하네. 오케이. 프리히트가 2분 남았으니까 준비. 이제 밑간 해놨던 치킨 윙하고 드럼스틱을 플라워에 묻혀서 골고루 놓고. 바삭하게 오늘은 한번 요리를 해볼 거야.
거기를 못 넣어가지고 양파 가루하고 마늘 가루가 집에 다 떨어진 관계로 프레이트가 끝났네. 다 됐지. 골고루 묻혀줘서 파우더를. 코스트코에서 파는 치킨이 참 맛있긴 한데 에어프라이어를 샀으니까 집에서. 있으니까 장갑 끼고 파트원 스테이크 하나 깔아주고 뜨거우니까 넣어주고 골고루 될 수 있는 대로 겹치지 않게 됐어. 좀 이따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에 오이를 바삭하게 먹으려면 오이를 20분 어떻게 들어가지? 한 30분 얼마 안 돼서 그리고 다시 300 80도 그다음에 1분 더 누르면 오케이 20도 한 번 더 누르면 380도 시작 끝. 20분 더.
그러면 이런 거고. 와우. 좀 더 바삭하려면 시작. 1분 남았네. 나오면은 온도 체크도 하고 170도 이상 되면 됩니다. 과연 코스코 치킨이 될까요? 와우. 완전히 바삭하게 된 것 같은데. 제일 두꺼운 거 한번. 170, 180 됐어. 혹시 모르니까 다른 것도 한번. 200도. 이렇게 다 됐어. 완전히 바삭바삭해. 괜찮네. 뜨거. 빨갛고 뜨거. 와, 괜찮나요? 양념장.